안녕하세요. 자두 한샘입니다. 예. 대석자두, 로얄 대석자두를 전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무사 자두와 대석자두는 전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대석자두는 조센종이기 때문에 70일에서 한 90일 사이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대석자두는 단가지를 다 잘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석자두 전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석자두는 70일 만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잎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빨리 강압성 작용하는데 잎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종화작용, 즉 강압성 작용하는데 잎이 모자라면은 강압성 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지를 좀 남겨놔야 됩니다. 호무사하고 틀립니다. 이 나무 내부로 향하잖아, 그죠? 아주 수확할 때 힘들거든. 잘라주겠습니다. 자, 등하지. 내부로 하는 거, 향하는 거는 다 자른다. 자, 안쪽으로 향하잖아요. 자, 안쪽으로 향하고 위로 가는 거 잘라주겠습니다. 이게 위로 섰잖아, 그죠? 그럼 요 그늘이지잖아.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 뜨는 것도 자르고. 여보, 지 발리기 열리거든요. 이렇게 몇 센치 간격으로? 조금 단가지 주면은 이렇게 조금 자르면 좋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위로 향하는 거 잘라주겠습니다. 위로 향하는 거 잘라주고. 그다음에 또 밑으로 이래 향하는 거는 가지 열리도 나중에 햇빛을 잘못 받고 색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0, 한 45도, 50, 원래 45도보다 이렇게 한 52도 정도 이렇게 있어야 가열이 달리면 무거워, 이래 약간 쳐지면 45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위로 쳐지는 이렇게 되거든, 가열 열리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향하게 돼, 열리면은 색도 잘 안 나고, 맛이 없다. 맛도 없고. 밑으로 자르기, 쳐진 가지는 쳐진 가지는 잘라낸다. 하나 하나면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가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같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좀 알이 작기 때문에 좀 잘라주고, 잘라준다. 잘라주고, 그래도 가지를 한 20, 30cm 가는데, 30cm, 어떤 사람은 20, 30cm, 어떤 사람은 30, 40cm, 단가지도 그 그럼 간격으로 나눠 보이라 30cm 하거든요. 잘라주고,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다 자르지 말고, 저도 좀 간격을 이렇게. 안 그러면 다 놔놓으면은, 젓가할 때 엄청 힘듭니다, 또. 단가지를 또, 요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대석, 30. 자, 이게 또, 안으로 향하잖아요. 그죠? 나무 내부로 향하잖아. 잠깐. 그죠? 이거 내부로 내부로. 향하니까, 네, 잘라내. 잘라줍니다, 이렇게. 바짝 잘라야 된다, 됐죠? 바짝 안 자르면 거기서 다시 또, 도장지가 막, 자라나거든요. 소풍은 잘안 됩니다. 이런 거 놔놓으면. 과일 크지도 않고, 그죠? 그렇죠. 안에 거는. 이제 제법 왔는데. 잠시만요. 아, 으성, 안개에 있는 분이, 네. 전쟁하는 거 한번 보러 오시겠다 했는데, 아, 벌써 근데. 2월달 돼가지고 연락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지금은. 위로 향하는 거 잘라주겠습니다. 이것도 잘라주고 밑에 있는 거를 잘라주겠습니다. 그것도? 요거 뭐다? 요걸 자르고 요걸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향하면서 겹치죠. 잘라줍니다. 요거는 또 위로 위로. 쳤다고 그죠? 잘라줍니다. 그건 지금 바짝 섰죠? 네, 그늘, 위로. 그늘이 지게 하잖아, 그죠? 네. 밑으로 향하는 이것도 잘라주고, 위로 하는 건 이것도 잘라주고. 자, 그런데 이게 내부로 향하잖아, 그죠? 예. 그렇게 그냥 잘라. 잘라줍니다. 이것도 잘렸습니다. 네. 이것도 잘렸습니다. 이렇게.
장가지는 다 정해 이게 또 내부로 향하잖아, 그죠? 네네. 내부로 향하는 거 여기서 붙잖아, 이렇게. 네. 이 전체가 내부로 향하잖아요. 아, 이거는 놔둬도 안 되겠습니까? 아, 지금 나중에 힘들어요. 색깔할 때 하고. 색깔할 때 힘들다고. 색깔할 때 이게 자르면 이 가지를 겹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르줍니다. 네. 그럼 이 가지가, 보세요. 요거 일단 하늘을 잃어가니까 자르주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잃어가잖아, 그죠? 어, 자르주고. 옆으로 가는데? 잃어가, 자르주고. 요, 서로 겹치잖아, 그죠? 응, 응. 겹치니까. 겹치면? 요걸 살리고. 요걸 자르면 돼, 이렇게. 예. 단가지를 다 잘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당겨놔야 됩니다. 짧은 가지들은? 자, 그 다음에 좀 남겨두고. 아, 위로 가죠? 예. 드리겠습니다. 또? 됩니다. 네. 드립니다. 위로 가자는 거죠? 드리겠습니다. 요 서로 겹치잖아요. 이렇게 좁잖아, 그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위로 가서 잘 잘라주고, 요거, 잘라주고, 요, 단가지를 많이 남겨놔야 되겠지만, 요, 네. 요렇게 너무 따닥따닥, 따박따박 있는 거는 잘라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단가지를, 강압성 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대석자들은 남겨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따박따박 놔놓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부로 향하는 이걸 자르겠습니다. 네. 이걸 그래도 이쪽에까지 다른 게 없으니까 놔놓고 예. 내부 쪽으로 가면 여기를 자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부로 향하는 거 잘라주고 자 이거랑 겹치니까 잘라주고 어디로 겹치지? 자 여기 이쪽으로 그건 괜찮은데? 놔놓고 그 가운데 거 이거 자르고 그건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네. 자, 이거 보세요. 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이것도 내부로 향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아무리 단가지가 필요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간격이 좁으면 안 되니까 너무 멋있는데? 요 겹칠 것 같지만은 여기 가일이 열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네. 대신에 요걸 정리해주면 되겠죠. 네. 밑으로 향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잠시만. 이거, 여기 좀 사이에 정이 좀 너무 많이 달릴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단가지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 해주면은 여기 단가지 입수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마연이는 안 되거든요. 네. 그 손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나도 잘라야 됩니다. 네? 이, 나도 많이, 이로 가기 때문에. 예. 네. 자, 여기, 너무 이렇게 붙었잖아요. 단가지가 적당히 나눠야 된다 했지만 너무 많잖아요. 이 가위가 들어가기 곤란하니까. 겹치죠? 이거. 이거? 그래서? 밑으로 가는 거? 자, 이 밑으로 향하는 거? 이것도?
위로 향하는 거, 위로 향하는 거. 이거 너무 많잖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이거, 잠깐 이거 갈게. 이렇게. 이렇게 따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가지는 다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쪽 부분 정리해야 자, 여기 될 것 오세요. 같아요. 위로 이렇게. 가는 거. 요거 따주고. 자, 요 위로 가잖아, 그죠? 네. 그리고 밑으로 쳐지는 거 따주고.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거리 간격 몇 센치? 대석은 몇 센치? 한 30cm 하면 되겠습니다. 20cm 해도 될것 같은데, 대석은. 좋습니다. 그거는, 요거는, 놔두면 되겠다. 요거는 일단, 나 좀 살려가지고, 왜 살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밑에 안구도 없잖아요. 네네. 이게 커지면 여기서 크게 요렇게 휘어지도록.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쏙가지고 뾱뾱하니까. 과일 끝머리이기 때문에, 밭끝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잠깐만요. 어? 이거 열로 유인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렇게. 네. 이게, 올해 이렇게 커질 거거든요. 네. 커지면 이렇게 휘지도록, 또 이렇게 유인하도록 합니다. 네. 아이고, 여기 오세요. 네. 너무 많잖아요. 그 단가지가 그래도. 단가지가 가감성 때문에 필요하다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석 자두는 이런 식으로 단가지를 완전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자두고 산쌤이었습니다. 네.